네, 안녕하세요. 골수회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 기술주들이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다행히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6%까지 상승폭을 보다 더 키우면서 3,135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7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외국인이 오늘 11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폭을 2% 이상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1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현재 2,000개 넘는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경제 재개 수혜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위드 코로나 언급 이슈도 해드렸지만 여기에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항공과 여행, 면세점, 카지노 섹터 탄력 강한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백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철강이나 엔터 콘텐츠주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탄소 중립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반등이 오늘까지 이어져 다행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오늘도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좋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반등이 오늘 이어지면서 네. 일단 오늘 좀 올라오니까 조금 티가 납니다. 사실 어제 올라온 걸로는 이게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못 느꼈을 만한 상승이었는 반등이었는데 이틀 연속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올라오나 내 계좌도 조금 회복이 되나 싶은 정도의 감이 오실 만한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보다 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 더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어제는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고 오늘은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제부터 해서 좋은 뭐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꺾이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고 안 좋은 업황이 조금 꺾일 건 맞지만 뭐 지금의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매수를 못할 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수급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렸다라고 하지만은 반도체 업종들은 한 3주, 4주 연속으로 지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오늘 좀 어제 오후나 오늘 오전까지도 해서
좋은 흐름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들은 어제 시황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뭔가 신규 매수 조금이나 아니면 보유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만 비중을 확대하기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일부 종목들은 또 과매도 구간 또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이 업황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섹터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업종들 특히 뭐 지금은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하다. 그래서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8인치 웨이퍼나 MLCC가 공급이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뭐 국내 MLCC나 8인치 웨이퍼 관련 종목들은 시세가 조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섹터별로 좀 다르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얘기 드렸던 위드 코로나가 어제 본격적으로 또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 분들이 자영업자 협회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요구를 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또 그 다음 대선 후보자들 입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경기 재개주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여행주나 아니면 식품주들 이런 데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2%다 보니까 웬만한 개별주들도 뭐 2, 3%씩은 다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기 재개주들은 6%, 7%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환경주들도 10% 이상씩 다 흐름들이 좀 좋은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반대 시장 전체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뭐 어제 오늘 반등 이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번 하락이 뭐 V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V자 반등보다는 조금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느린 완만한 기울기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내가 도망가거나 지금 쫓아가지 않아도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만한 반등이고 또 이번 뭐 금요일날 뭐 잭슨홀 미팅 관련돼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 이런 거 찾아보면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크게 뭐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금요일날 어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큰 흐름상 어디 뭐 안 좋은 쪽에 굳이 뭐 얼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업종들 반도체 일부 많이 빠진 것들 그 다음에 경기 재개주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주, 바이오주들까지 뭐 어제랑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요인 중 하나였던 이 반도체 리스크, 업황 우려는 물론 있긴 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유입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뉘는데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장이 어제와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V자 반등이 시작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좀 하락이 속도가 늦춰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최근에 OLED 관련주들도 투자 소식 나오고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그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되고 그 선점하는 거는 차트상에서 타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분명히 차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할 때 종목 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 보거나 방송에 추천했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야기했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남들이 다 아는 종목들, 남들이 다 아는 뉴스들을 가지고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주식판이 물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선취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저희가 6월 2일 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 매수가 44,600원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타점을 보시면은 이 종목 이제 상승했던 데 올라탄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3단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주는 걸 확인하고 쌍봉을 살짝 찍은 다음에 저점을 살짝 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터닝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3단 상승이지만 소파동 한번 3파동이 일어났고 대파동 하나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을 보시면 뭐 끝없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3파동을 한 파동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대파동 하나가 지나고 그 다음 파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1선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2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6월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가져가셔도 된다. 언제 21선 깨질 때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확인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못 들어가셨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없는 구간에 지금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단기 매매는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21선이 깨질 때는 손절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아직까지도 좀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는 종목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21선 지지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더 가져가 보시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이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오늘도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골수의 피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8월 24일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저희가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분을 뽑아서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3번 종목입니다. 영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D...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종목은 좀 큰 종목입니다. 꽤 큰 종목이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5만 원대 오늘은 한 1.89%. 일단 뭐 대형 반도체 업종인데요.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제 이 종목까지 대부분의 상승이 나오는 그 폭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이 8인치 웨이퍼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8인치 웨이퍼를 이제 파운드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에서 이 8인치 웨이퍼에 대해서 주문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찍어주는 찍어내는 이제 공장의 역할을 하는데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8인치 웨이퍼가 풀 가동 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8인치 웨이퍼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웃돈을 주고 사야 될 정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램과 얘기는 좀 완전 반대죠. D램은 뭐 단가가 뭐 내려간다니 많이 하는데 지금 뭐 8인치 웨이퍼가 부족해서 이게 이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우리가 뭐 냉장고든 TV든 이렇게 좀 가전제품들을 만드는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전자마트에 가서 주문을 해도 되게 늦게 나온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 지금 되게 많이 밀려 있고 뭔가 실적 이런 면들을 기반해 실적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근데 그렇지만 아직은 뭔가 지난번에 한번 뭐 인수가 되니 마니 한번 뉴스가 나면 수급이 한번 꼬이면서 내려온 부분들 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3분기든 4분기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반도체 중에서 이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D로 시작하는 반도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인데 또 최근에 풀가동을 하고 있고 또 증설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를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재밌는 오답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장도 좀 이제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창이나 노란 톡장에 재밌는 오답 혹은 또 문자로 재밌는 오답과 여러분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다섯 분께 종목을 내일 오전에 이제 장 전에 종목도 보내드리고 또 한 분을 선정해서 강의 영상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또 먼저 이제 전해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4년에 무려 이제 부채 비율이 700%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40%까지 부채 비율을 끌어내리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부채 비율을 끌어냈다는 얘기는 부채를 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재무적인 리스크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찾고 싶다. 나 좀 불안하니까 조금 이제 안정감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D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이다. 영어 D, 그 다음에 알파벳 하나 더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세 글자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글자는 한글로 써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자가 다섯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가 알파벳이고요. 뒤에 세 글자가 한글로 구성된 종목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답 시도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제 여운이 아직 남았는지 메롱이 다 떠올라왔네요. 오늘은 메로 시작한 종목이 아니라 D로 시작한다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제 문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연들 함께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오늘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힌트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12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오롱 매수가 31,200원에 비중 30%인데요. 움직임이 더딘 것 같은데 손절하는 게 나을지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까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3만 9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열사들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 지주회사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님 손절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지주회사를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이제 한 4월 달쯤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뭔가를 주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급등 이후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횡보 구간 박스권 하단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지금 당장 던지긴 좀 아쉬운 구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고 현재 이제 그 소위 말한 지지해주는 구간이 한 3만 원에서 2만 9천 5백 원 정도 구간인데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횡보 이후에 한 번 더 박스권 상단만 잡아도 사실 한 3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고 35,0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리하기 너무 아깝다.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지지부진 했던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강한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거래량 나오면서 확실히 바닥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1차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 인근은 한 35,000원만 잡아도 사실은 충분히 먹을 메리트가 있고 이 구간에서 1차 목표가 그리고 그 이상을 돌파하는 걸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다. 현재 구간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보셔도 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루해서 던질 때 되면은 오히려 그때가 매수 타점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면서 35,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봅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횡보 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5천 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혜 양주 매수가 12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저번에 문자 상담 받을 때 1100원 손절가 제시해 주셔서 절반 정도 손절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025원 손절가 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랑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보니까 8월 초에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월 네. 초 때가 1160원이었고 지금 1100원대에 조금 이제 손절 좀 진행하신 건 일단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후속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이제 1100원을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때가 좀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좀 낮춰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100원에 지난번에 하락할 때 뭐 거래가 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있을 때는 그때가 좀 가장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손절했던 금액 있잖아요. 절반 정도 손절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여유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그 정도는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만 목표가를 크게 잡진 마시고요. 1140원에서 1150원 정도로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이번에 이번에 좀 추가 매수 진행한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 좀 다시 낮아질 거고요. 지난번에 손절한 금액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이니까 일단 지난번에 손절을 굉장히 잘 하셨고 지금도 추가 매수는 뭐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천 원 초반대에 좀 추가 매수 하셨다가 1100원대 한 번, 1150원대 한 번 좀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서 단가 낮추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진행을 하셔서 1100원 그리고 1150원대 분할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권방송 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웃으면서 보내요 라는 칭찬 문자 보내주셨고요. 에코프로 HN 매수가 9만 100원에 비중 10%입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종국 같은 경우에도 8월 중순까지 21만 원 선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그만큼도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분이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전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수를 하시다가 수익은 크게 보셨다가 네, 이제 다시 빠지니까 네. 이제는 좀 팔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점에서 이제 못 팔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급하게 또 빠지기도 했거든요. 전기차 섹터 에코프로 이제 계열사들도 다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당 이제 세 주씩 이제 무상승차까지 하면서 강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측면도 있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때 오히려 미리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다가 좀 아쉽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뭐 20만 원대까지 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내일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봤을 때는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이 여러분들 좀 하시기 어려운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매수가는 긍정적이라는 건 다행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 종목이 최근 장이 좀 어려울 때 좀 급하게 빠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오늘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에 급등하기 이전에 단기 바닥을 잡아왔던 구간들이 한 9만 원에서 한 9만 3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매수가랑 비슷한 구간인데 아마 이 정도 구간 사셨으면은 사실은 괜찮은 구간을 사셨던 거예요. 사실 매수하실 때는. 근데 이제 그게 슈팅 나올 때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제 매도 못 하신 부분이 아깝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현재 구간 정도면 매물대도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9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오늘 저가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오늘 내일 지지 여부 테스트하고 정리를 하셔도 늦지 않고 또 지금 어쨌든 간 수익권이니까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 수익권이니까 물려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일 단기 바닥을 잡아준지 확인하고 대응하시자.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단기 바닥을 잡아주면은 주말까지 이번 이제 주말 금요일까지 해서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강한 양봉을 내줄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 구간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랑 내일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85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매수가 92,157원에 비중 50%입니다.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 중인데 자꾸 내려갑니다. 언제 상승할까요? 내려갈 때마다 더 사서 단가 낮춰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고점이 10만 6천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되게 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50%까지 많아졌거든요. 더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네.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말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뭐 지금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미 50%인데 92,000원입니다. 매수가가. 그러니까 50%까지 비중을 늘려내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가 92,000원이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위에서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내려올 때마다 정말 조금씩 사가지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뭐 평균 단가 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혜양조 보셨듯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잠깐 손질 쳤다가 그 밑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한 번에 확 내려야지만 뭔가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추가 매수한다라고 해서 지금 8580님한테 크게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시고요. 반등 좀 나온다 싶으시면 일단은 매수가 이상에서는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보세요. 일단 95,000원까지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61선 정도에서 지지 나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게임 업계에서 뭐 셧다운제를 없애나라는 뭐 뉴스도 있으니까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가능성은 업황 자체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는 생각이 되는 업종인데 카카오게임즈는 일단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한 7만원에서 75,0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춤에 너무 속보르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줄이는 게 최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추매를 해야겠다 하면은 65,000원까지는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65,000원대까지 기다리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D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사진 힌트 먼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글자가 다들 아시는 그 또 전문가님 친구를 모셔올까 하다가 그거 너무 좀 이제 좀 진부하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요즘 기상 상황을 반영해서 딱 요즘 저 항상 보이는 풍경이잖아요. 저 뭐라 그래야 되지? rain? 그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다시 모시고 왔는데 가수, K-POP 스타 출신 가수 저번에 한번 모시고 왔는데 사진을 좀 바꿔봤거든요. 좀 잘 못 알아보시겠죠? 글쎄요, 제가 뭐 네. 친숙하진 않네요. 네, 그때도 그러셨어요. 네. 네, 누구진 알겠는데 네. 저번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K-POP 스타보다는 아 맞다. 그 다른 이제 프로그램 대학가 유재하라고 하셨잖아요. 버스킹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버스킹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이 종목을 보면은 이름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뒤에 네.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영어잖아요. 옛날에 저희 시대에 이제 대단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 예, 네, 그 대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알파치노 그 형님 나오시는. 노래 그 OST가 유명하잖아요. OST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하죠. 그쵸.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그 약간 그 이탈리아 그 미더베리 마리부치 이러면서 막 나왔는 그런 이제 그 이제 OST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이탈리아 이제 감성이 물씬 녹아져 있는 이제 마피아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막 두꺼운 담배 시가를 피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형님들 나오시는. 그 이제 대부의 영화를 네. 그 스펠링을 이니셜을 앞에 딱 넣으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제 대부가 제가 알기로는 영어 이름을 가파더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대부는 이제 짱
이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의붓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글자의 스펠링을 네. 앞에 이제 그 영어 스페셜링을 써주시면 되고 네. 가운데 두 글자는 이제 영어 한글인데 저희 세대는 이제 옛날에 인터넷 한참 이제 온라인 PC 통신이라든지 네. 또 셀클럽 이제 스카이로브 시절에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네. 땡땡룽, 땡땡룽. 뭐 이런 거, 또 반가반가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김상현 전문가는 채팅 요즘 안 하시죠, 잘? 근데 똑같이 합니다. 그 근데 쓰는 그 룽자 빼겠죠.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도화 이렇게 하잖아요. 좀 바뀌었네요. 저희가 네. 그때 만들었던 이제 PC 통신 문화가 아직도 네. 살아 숨쉰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써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글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테크놀로지를 한 글자로 줄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 앞에 영어 두 글자 뒤에 한글 세 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C 통신 시절에 쓰는 이 인사말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님이 쓰시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왜 아직도 쓰냐고 제가 놀린 이후로는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제가 소심하거든요. 상처받고 일기장에 썼죠. 김도훈 쓰고 네. 그다음부터는 요즘 이제 인사를 잘 안 하고 그냥 네. 이제 나이에 맞게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옛날까지만 얼마 전까지도 하이롱 반가반가였었는데. 좋습니다. 그 노멀한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또 이름 힌트 제시해 드렸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 파운드리 업체인데 앞에 두 글자는 영화 대부의 이니셜을 대문자로 알파벳 써주시면 되고요. 뒤에 두 글자 이제 인사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테크놀로지의 줄임말까지 다섯 가지 글자 딱 완성해 주시면 정답 나오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0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M 매수가 17,300원에 비중 23%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8,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손실이 좀 많으시네요. 이분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지금 매도 결정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뭐 오히려 추가 매수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8,000원 정도까지 지금 가격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럴 때 좀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예전보다 좀 준비를 했으면 이걸 좀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중이 23%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 추가 매수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시고 계신 물량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는 반등 나올 때 조금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요. 2020년 초반이랑 지금이랑 가격이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승이 2020년 초반에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거래 없이 줄줄줄줄 내려왔어요. 한 1년 반 동안 거래 없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2월, 3월, 4월 달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 아시겠죠. 그때 사셨으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제 올라갔지만 그 뒤에 이제 마스크는 풍기현상과는 되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가도 이제 고점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데 다음번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마스크 관련돼서 올라오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돼서 뭐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선 사실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10,000원, 11,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때쯤부터는 비중 좀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투자하시다가 정말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회복을 하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전략 매도는 당연히 좀 타격이 좀 크기 때문에 한 11,000원 내외에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 원이나 11,000원부터는 비중을 줄여주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손 FNG 매수가 2,550원에 비중 5%인데요. 수익 보고 다시 들어갔는데 영 힘이 없는 종목 같습니다. 돼지열병 뉴스가 나와도 안 가던데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죠. 이쪽 테마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단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근데 돼지열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병이 지금 네, 문제인데 그렇죠. 좀 돼지 걱정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열병 이슈도 잘 안 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그
이제 원자재 값도 특히 뭐 팥값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그 이제 돈유값이나 이제 그 육개 같은 거 가격들이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한번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후쿠시마 이제 해양 오염수들 방류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생선 소비량이 좀 줄어들면은 거기에 이제 대체를 하는 육개라든지 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가 증작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해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아서 무너진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장이 만약에 멀쩡했으면은 위에 이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 나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좀 이렇게 형성해주다가 옆으로 좀 횡보해주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제가 그려놨던 요 사이를 이제 횡보를 좀 해주다가 한 번 정도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 이 자리에 하단을 깬 거는 결국 시장 리스크 때문에 깬 측면들도 있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번 깨웠던 종목들이 빠르게 이제 되올려오는 구간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시장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리고 브레이크가 잡힌 구간도 전에 한번 저점을 잡았던 구간 인근이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반등을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 5% 비중이니까 크게 뭐 이제 내 계좌에 큰 이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오히려 현재는 사실 추가 매수를 하려면 못할 종목도 아닙니다. 바닥 잡아주고 돌아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장이 회복이 되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비덴트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얼마 전 슈팅 때 절반 익절하고 더 갈 것 같아서 재매수했습니다. 비중 4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번 익절하시고 일단 오늘 현재가가 11,150원이라서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올라오고 어제는 우리 기술 투자가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비덴트는 사실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시세도 이렇게 막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잘 가야 될 때 이제 못 간 거는 사실 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거든요. 만약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갔으니까 비덴트도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이 간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11,000원이라는 매수가는 사실 좀 저항으로 보기 가깝습니다. 지난번에 거래가 아직 많이 나왔던 이 7월 28일 날 거래가 꽤 많이 나온 날 형성되었던 가격이고 실제로 이제 그때 되면은 또 매도세가 나오는 것들을 실제로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와도 웬만하면 이제 11,000원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수익 낼 방법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쪽 아래쪽 9,700원대에는 또 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혹시나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볼 의지가 있다라고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은 한 만 원 깨질 때 조금 추가 매수 해보셨다가 11,000원 가까우면 또 비중 줄이고 9,700원대 깨지면은 만 원대 깨지면은 또 추매했다가 11,000원 가까워지면 또 매도를 박스급 매매 좀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9,700원 깨지고 나서 9,500원까지도 위협하는 정도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박스가 하단이 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만 원 깨졌을 때 추매한 거는 9,500원에는 손절한다 마인드도 같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박스권 매매를 해보는 전략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고요. 지지선 확인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파버나인 매수가 6,000원의 비중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망과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키오스크 관련주네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역시 최근에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5,4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알루미늄 이제 표면을 가지고 있는 TV 같은 이제 그런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고 이게 2019년에 적자였다가 2020년에 81억 영업이익 흑자를 좀 기록하고 올해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 정도
상승을 해주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6천 원대면 사실 못 사실 가격 아니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6천 원대에서 이제 5천 800원 이 정도 구간대가 매물대예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좀 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이 자리도 전에도 한번 이제 강한 지지 구간을 좀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뿌개졌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구간대는 좀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숫자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하니까 주식을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틀 만에 장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내가 처음 봤던 가격보다는 지금이 싼 상태인데도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봤는데 지금 11,000원 내니까 또 이제 사기 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 오히려 이제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러졌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건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 1차 목표가 추가 매수한 구간은 매수가 인근 정도에서 평당가 좀 낮추신 매수가 인근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그 자리가 만약에 주권 매물대 돌파되면은 충분히 한 6,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이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6,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615번님의 문자인데요. 동원 FMB 매수가 194,000원에 비중 15%인데 추가로 15% 정도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는 와중에서 불타기 할 종목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보다 시장이 이렇게 잘 버텨주는데 혹시나 이 종목이 뭐 20만 원이 잠깐이라도 좀 깨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걸어두면 되겠죠. 한 19만 9천 원 이렇게 좀 걸어두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시황에서도 적합한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풀리게 됐을 때는 식품 관련주들은 조금 더 올라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좀 내려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의 방향성은 맞게 보셨지만은 너무 여기서 과투자 하시다가는 나중에는 수익 볼 자리에서도 못 보게 되는 현상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너무 과몰입하지 말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동원 FMB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D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DB 하이텍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특히 반도체 관련된 그 업황 기대감 항상 말씀드릴 때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횡보 지금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에 진입하셔가지고 목표가 66,000원 손절가 54,000원 잡고 대응하시되 66,000원 사실 현재 구간에서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박스권 상황 정도까지 잡아도 먹을 것들은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된 오늘의 종목은 DB 하이텍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DB 하이텍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과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문자 한번 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본 문자는 55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저희 닮은꼴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영희와 길동이 도우너 삼총사 웃자고 하는 소리 이러고 오답을 시도해 주셨는데 오답은 조금 격한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일단 도우너는 닮은 것 같아요. 김상현 전문가님 도우너 닮았죠? 아니에요? 느낌이 좀 있네요. 그쵸? 네. 그럼 저는 뭘 닮은 거죠? 영희랑 길동인데 영희가 누군지 아세요? 거기 이제 그 고길동 씨 따님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와 영희 할 때 그. 아, 그래요? 예, 그분 아닌가요? 희동이? 아닌데? 희동이 말고 이제 딸이 네.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큰애가 있지 않나? 큰애가 있나? 저도 이제 딸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고길동 하세요, 그러면. 제가 영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확실한 건 도우너. 네, 좋습니다.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자,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DB하이텍 정답 맞춰주셨고, 어제 세 분 감사하다고 했던 거, 두 분만 나오신 거 물론 아는데, 시청 중이었다. 그래도 세 분 모두 감사하다는 뜻이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오늘 시장은 조금 숨통이 트이네요. 그리고, 날씨도 좋다고 하시네요. 여기 이분이 계시는 지역은 다행히 날씨 좋다고 하십니다. 다행이고,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이제 세 분 모두 감사하다는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방송 안 보신 거 아닌가요? 장난으로 했는데, 죄송하네요. 이거 보고 계셨네요. 사과드리세요, 원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DB 하이텍입니다. 어제 허전한 자리가 오늘은 꽉 차있어 좋습니다. 세 분은 흩어지시면 아니 될 듯요.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세 분 다 나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제 여백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비어있을 때 이제 꽉 참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조금의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리움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비움의 미학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제 한 명씩 나왔을 때 그 또 재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희 혼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쵸. 어떻게 보면 오늘 장 올라가니까 내 계좌가 조금 그래도 복구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겁나가지고 손절 치신 분들은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손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또 세 명 있는 자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노란톡에도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주식 정보 계속 올려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빼고 두 분이 하시는 건 어때요? 한번 하루?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추가 하겠다. 못 들을 수도 있어. 자리가 한번 하루 비우면은 누가 채울지 모릅니다.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비우는 순간 누군가 와가지고 앉아서 언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청자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등에 이어서 뉴욕시장 훈풍을 받아내면서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시황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금 현재도 1%가 넘는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56% 강세 속에 3,138포인트 선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매수의 층이 두터운 편은 아니긴 하는데요. 그래도 함께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개인들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좀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끝까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은 천스닥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 탄력이 좋은데요. 요즘 2%가 넘는 또 강세 흐름 어제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 포지션 잡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은 소폭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개인들은 제약 쪽에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이자 관련주들 살펴보시죠. 지금 화이자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식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건데요. 이 때문에 뉴욕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들썩들썩였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바이오가 11%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약품이 7%, 그리고 서울제약과 대한약품까지도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화이자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연속성으로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신 보급이 점점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가 9월 말부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관련된 준비들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시안항공이 지금 8%, 제주항공 함께 항공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 관련주들도 하나 두어 노란 풍선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4.7%대 강세 흐름 속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니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바로 있었는데요. 여기서 탄소 중립성의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하면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탄소 포집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16%대 급등세 보여주며 13만 3,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11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함께 담고 있네요. 이런 IT 성장주들 쪽으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